프로토스라고 하면 전투밖에 모르는 종족이라는 인상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들도 문명인들이기 때문에 스포츠 경기를 하기도 하죠. 바로 프로볼이라고 불리는 프로토스 스포츠입니다. 이 프로볼은 스타크래프트 64에 있는 기본적인 맵이죠. 이 맵을 시작하면 짐 레이너와 에드먼드 듀크가 이 경기에 대한 룰을 설명하고 짐 레이너는 직접 심판까지 봅니다. 게임의 규칙은 간단합니다. 중앙에 있는 K달인 수정을 탐사정을 이용해 상대편 골문에 놓으면 7점을 얻습니다. 경기가 끝나면 점수가 더 많은 쪽이 승리하죠. 만약 시간 내에 끝내지 못하면 연장전에 돌입합니다. 다른 스포츠와 다를 게 없어 보이지만 이 스포츠의 진짜 묘미는 몸싸움이죠. 각각 많고 다양한 수의 프로토스 전사들이 경기장에 있으며 이들은 직접 탐사정을 파괴할 수 있으며 원한다면 무력으로 상대 팀 전체를 없애버릴 수도 있죠. 아예 주최하는 쪽에서 불필요한 몸싸움을 권장하기도 합니다. 경기를 보는 관중들도 성격은 좋지 않은 편이며 관중과 싸움이 일어나면 보통 심판은 다른 쪽을 본다고 하죠. 그리고 경기 중에 경기장을 벗어나면 즉시 사형이라는 정신나간 규칙이 있습니다. 재밌는 건 이 경기를 지켜보는 관중 중에 제라툴 테사다르 피닉스가 있는데 아마 초월체 족치러 가는 길에 한판 즐겼나 봅니다. 이 프로볼을 하는 스포츠팀도 존재합니다. 사이온 벵갈라스와 안티오크 라그나사우루라는 팀이죠. 이름에서도 알다시피 벵갈라스와 라그나사우루는 게임에서 등장하는 중립 동물의 이름이며 사이온과 안티오크는 프로토스 아이오에 존재하는 지명입니다. 물론 이 맵은 그냥 재미로 만든 유즈맵에 가깝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공식 설정이 아닐 가능성이 높습니다. 스타투에 있는 아이오의 요리사처럼 말이죠. 프로토스만 이런 스포츠를 즐기는 건 아닙니다. 저그도 이런 스포츠를 즐기죠. 많은 사람은 저그가 유머가 없는 야만스러운 종족이라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일부 정신체들은 유머와 순수한 오락에 대한 열망을 보여주고 있죠. 당시 군단 내에서 축구가 인기를 끌고 있었습니다. 무려 히드라 리스크도 발음할 수 있는 이 사커는 무리들이 안전하게 서로 경쟁할 수 있는 스포츠로 인기가 많았죠. 공이 광장사인 것만 빼면 나름 재밌는 스포츠입니다. 광장사를 공격해 상대편 골대로 몰아버리면 점수를 얻죠. 이 점수가 많은 쪽이 승리하는 생각보다 건전한 스포츠입니다. 경기장을 나가면 사용시키는 스포츠보다야 정상적이죠. 재밌게도 저그도 팀을 만들어 축구를 즐깁니다. 요르문간드 유나이티드와 발로그 풋볼러스라는 팀이 있죠. 종족전쟁 이후 이 스포츠 경기를 주관하는 정신체들이 모두 사라져서 저그가 아직도 이런 생활을 즐기고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이 맵들은 모두 블리자드 공식 맵이지만 진짜 설정이 포함되는지는 모릅니다. 진지하게 맵에 설명을 써놓은 것을 보면 진짜인가 싶기도 하죠. 나름 제나가의 후손들이 여가 생활을 재밌게 즐기는 것 같습니다. 후원 감사합니다.